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1994년 9월 20일 이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이 쨍구어먼입니다. 이곳은 외국 대사관들이 모여있는 지역이다 보니 이 중국에서 제일 안전한 지역으로 소문났답니다. 원래 중국 수도인 베이징 아닌데 또 거기에 외국 대사관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뇨. 오죽하겠습니까? 그러한 평온하고 이 조용한 지역에서 갑자기 당당 다다당 하고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아? 저거 뭐야? 네, 그 총소리가 울렸던 곳은 바로 캐나다 대사관이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그들은 대뜸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답니다. 야야, 이거 뭔가 큰 건일 수도 있겠다. 카메라 챙겨라. 그곳 대사관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곧장 카메라를 들고는 밖으로 그냥 냅다 달렸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생방송부터 켜고 보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밖에는 웬만한 사건이 터진 게 아니었고 완전 전쟁터였다고 합니다. 그들 앞에는 버스 한 대가 자동 소총에 의해서 그냥 벌집으로 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20명의 승객들이 그냥 몰살당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부근에는 택시 한 대가 나무에 박혀져 있었는데 그 택시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는 이 시체 하나가 너부러져 있었답니다. 이어 주위의 행인들은 그냥 너도나도 자동차와 자전거를 버리고는 그냥 맨몸으로 막 밀치면서 도망을 치는 거였답니다. 이어 수천 명의 경찰과 군대들이 이 진을 떡하고 치고 있었는데 다들 한 방향을 향해 아주 그냥 난사를 해대고 있었답니다. 뭐야 이거? 이거 뭐 정변이라도 일으킨 거 아니야? 이러한 봉기를 일으키는 군대를 이 생생하게 찍으면 아주 그냥 대박이겠는데? 캐나다 대사관 사람 들은 이 목숨을 내걸고는 부근의 이 제일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군대들이 총을 쏴대는 그쪽으로 이 카메라를 돌렸답니다. 근데 어? 저거 뭐야? 고작 한 명이었니? 아니 한 명이서 지금 수천 명의 군대들과 이 몇 시간째 버티고 있다고? 이 카메라를 제일 멀리로 쭉 뻗었는데 헐 대박이었다고 합니다. 그 홀로 이 수천 명과 싸우고 있었던 놈도 군복을 척 차려입은 군인이었는데 오른손에는 이 81식 자동소총을 척 잡았고 또 왼손에는 권총 한 자루를 잡고는 이 두 개를 다 동시에 척 들고 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탄약이 떨어지잖아요. 이 딴소 환단자 즉 한 손으로 탄창을 바꾸는 묘기를 부렸는데 그걸 생방송으로 이 목격한 캐나다 사람들은 그냥 와 하고 열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TV에서 나왔던 한 손으로 이 탄창을 바꾸며 싸우는 작전 방식은 아직도 전 세계 많은 영화들에 나오며 또한 실제 특수 군대들도 배우고 있답니다. 네, 그러면 이놈은 누구였기에 이러한 일당백 능력을 갖고 있었으며 또 왜서 혼자서 이 중국 정부랑 맞붙게 되었을까요? 종일이가 한번 제대로 생생하게 살려보겠습니다. 1964년 9월 20일 중국 제일 낙후한 지역인 허난성이 한 시골 마을에서는 민지엔이 태어납니다. 그 집안은 너무나도 짖는 듯이 가난했기 이러한 시골 가정이 아들로 태어나게 되면 보통 다들 군대로 보내지게 된답니다. 군대에서 잘 발전하게 되면 이 군관으로 되든지 아니면 이 시골 정부의 영도 간부로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한 캔밍제는 이 가족들이 기대를 한 몸에 안고는 군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시원시원한 성격 덕분에 매우 쉽게 그 군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었답니다. 특히 이놈은 이 덩치가 좋고 운동신경이 좋아서 근접 전투에서는 항상 좋은 성적을 따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격 능력을 발견하기 전까지 말이죠. 1981년 3월 19일 군에서는 이 사격 시험이 있는 날이었답니다. 다들 각자 이 지들 타겟에 대고 땅땅 하고 쐈는데 캔밍젠이 사격 타겟을 확인한 교관은 그냥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고요? 그 사격 실력이 너무나도 구려서요. 뭐요? 이 한 방은 운 좋게도 10점을 맞추고는 그냥 나머지는 다 아예 뭐 타겟도 못 맞춘 거야? 얘네, 니 좀 제대로 못하겠니? 교관은 캔밍젠이 엉덩이를 발로 하나 걷어차고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캔밍젠이 또 10방을 쏘았는데 또 그 타겟의 총구멍은 하나였다고 합니다. 어? 뭐지? 에이 설마. 이 군관이 이 다가가서 타겟 종이를 잘 관찰하니 헐 캔밍젠이 첫 방은 이 10점을 맞히고 나머지 19방 탄약은 다들 그 첫 번째 10점이 총구멍을 꿰뚫은 거였답니다. 너 이놈 이거 천재인데? 군관이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툭 튀어나오게 되었고 이어 캔밍젠한테는 천재 사격수라는 호칭이 붙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이 기초 군복무가 끝나고 다른 동료들은 제대하는 한편
천재사격수 겐밍젠한테는 더더욱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안군관학교로 추천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곳을 졸업하게 되면 최소 군관 아니면 국가기관이 명도 간부였거든요. 1988년 6월 겐밍젠은 제일 우수한 성적으로 서안군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답니다. 이어 그는 중국에서 제일 정예한 군대라고 불리우는 베이징 제3사의 중위로 안배받게 되었답니다. 그 옛날 황제의 황궁에는 금위형이 떡하니 지키고 있었다면 이 베이징 제3사는 현시대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지키고 있는 금위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전국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만 뽑아서 모아놨던 거죠. 하지만 그 엘리트 군인들 중에서도 상위 1%였던 겐밍젠 자신만이 도코다의 작전 방식을 연구해냈으며 그 중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권총과 자동 소총을 이 둘 다 함께 잡고 작전하는 방식인데요. 이름하여 쌍룽번위, 즉 쌍용이 달을 향해 날아가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동 소총과 권총 그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각자 미봉하여 최적의 작전 환경을 만들려고 한 거랍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특수한 작전 방식은 단소 환단자, 즉 한 손으로 이 탄창을 바꾸는 방법인데 이것도 역시 이 두 손으로 두 개의 무기를 이용하며 작전하는 그한테는 무조건 필요한 작전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이쯤 되면 이 겐밍젠이 앞나든 꽃길이 쫙 펼쳐진 거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세상은 그런 천재적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돌출한 전투력이 있었던 겐밍젠은 밑에 부하들과 또 동급 간부들, 심지어 위쪽 대가리들이 그 많은 시기 질투까지 불러오게 되었답니다. 겐밍젠은 화려한 사격 솜씨와는 다르게 인간관계에서는 영활성이 많이 부족했다는데요. 그는 정해진 원칙대로 무조건 고집하는 그런 고지식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이 뒷배경이 좀 있는 후임이 겐밍젠을 찾아오게 됩니다. 어이, 내 오늘 여자랑 떡 칠러 가야 되니까 병가로 해라, 들었나? 니네 누군지 알지? 뭐? 그러자 겐밍젠은 대뜸요 버릇도 없는 놈한테 후배 터치를 좀 해주려고 버다닥 일어납니다. 어라? 니 나 모르니? 내 큰아버지가. 네, 하지만 뭐 계속 얘기할 기회도 안 주고는 겐밍젠은 그냥 뚝딱뚝딱하고 그놈을 쥐어팼다고 합니다. 하지만 겐밍젠은 요번에 똥을 아주 제대로 밟았는데요. 이놈이 큰아버지는 团政委, 즉 2500명 되는 군대의 공산당 대표였다고 합니다. 워낙 요즘 너무 잘나가는 겐밍젠이 이 아니고 왔던 관정우에는 야 너 총 좀 쓴다고 뭐 어떻게 요즘 막 날아다닌다며 어? 이제 뭐 아예 우리 군의 명도 간부들도 맨즈를 못 주겠다 이거니? 그래 너 짐이나 잘 싸두고 기다려라. 내 꼭 책임지고 니놈을 시골로 다시 보낼 테니. 이 团政委는 대놓고 겐밍젠을 보고 비판했지만 겐밍젠은 시큰둥해합니다. 어차피 이제껏 밑에 부하들을 이 때려놓아서 파직당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团政委는 더더욱 빡쳐나답니다. 저놈 저거 무슨 꼬투리를 잡지? 团政委는 겐밍젠이 뒤를 이 계곡에다가 그의 편지에까지 손이 갔다고 합니다. 그 겐밍젠한테로 이 오가는 손편지들을 하나하나 뜯어서 훔쳐보던 관정우에는 재상을 딱 하고 칩니다. 그래 너 이놈 딱 잘 걸렸다. 감히 이 직업 군인이란 놈이 뒤에서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겠다? 하, 너 이제 끝이다 끝! 관정우에는 싸늘한 웃음을 지으면서 뭔가를 이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겐밍젠이 밑에 통신과의 부하가 찾아왔답니다. 중위님, 중위님을 찾는 전화가 왔습니다요. 어 그래? 무슨 일이지? 겐밍젠은 사실 이때 집에 와이프가 그 둘째를 임신한 지 7개월이 되었을 때였거든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봐 걱정이 많았겠죠. 이어 그는 이 허둥지둥 달려가서는 수화기를 받아듭니다. 아들아 끝이다 끝! 모든 게 끝났다! 전화기에서는 겐밍젠 부친이 울부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에? 무슨 말입니다? 좀 제대로 얘기해보쇼. 네, 그러자 수화기 전화머에서는 그의 부친 이 얼버무리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너네 团政委가 군대들을 거느리고 집에 쳐들어왔었다. 그리고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한 거 어떻게 알았는지 군부에 수치라면서 그냥 강제로 데려다가 낙태를 시켰네라. 내가 이미 7개월이라고 이 낙태시키면 둘 다 위험하다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그냥 막무가내로 실시하더라요.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게 제압하고는 그 낙태를 시켰는데
글쎄 그 죽어 나온 너희 둘째가 아들이었더라. 아이고 이런 세상에 그렇게도 너가 갖고 싶어는 아들이었는데 낙태를 시켜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나왔더라야. 저는 천하의 벼락 맞은 놈들 같으니라고요. 그리고 며느리도 지금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생명이 위험하단다. 어쩌면 좋으냐 아들아. 네, 그 부친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태밍재는 그만 다리가 풀려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사실 태밍재한테는 사소한 소원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대를 이을 아들을 하나 갖고 싶은 거였답니다. 하지만 태밍재한테는 첫째로 딸이 하나 있었기에 그 시대 계획 생육 정책에 의하면 이제 더는 애를 가질 수 없었거든요. 한 쌍이 부부는 애를 한 명밖에 못 낳는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랍니다. 만약에 그걸 어기게 되면 직급이 어느 만큼 높은 명도 간부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합니다. 하여 태밍재는 부인이 둘째를 임신한 걸 비밀로 하고는 가만히 나으려고 했던 거였죠. 하지만 이놈이 团政委가 태밍재한테로 온 집의 편지를 다 뜯어보고는 그 둘째의 임신 사실을 알아챘던 거였답니다. 그러자 이때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团政委가 찾아 들어옵니다. 어때야? 이제 겁도 없이 이 나한테 깝쳤던 게 어떻게 후회되니? 어? 근데 어쩐다니 다 늦었는데 너 이제는 궁에서도 제명이 됐거든요. 빨랑빨랑 짐을 싸고 너네 시골 총구석으로 꺼지세요. 알았어요. 단정회는 그냥 지가 나불나불 대고는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갖고 싶었던 아들도 죽어서 나왔고 자신이 13년 동안 갈고 닦아왔던 꿈도 하루아침에 그냥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大丈夫不能保有妻儿有何颜面苟活于世그 뜻인즉 대장부로 태어나서 내 아내와 아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낙작으로 이 세상에서 더 살아가겠냐라는 뜻입니다. 그래 이렇게 된 이상 우리 다 같이 죽자. 태밍재는 이어 복수를 위해 하나하나 준비를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천재사격수 태밍재는 어떠한 복수를 계획하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